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캠페인이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연천군 장애인 총연합회는 연천군 복지관 주변 일대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다같이 든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인권 및 복지를 우선하여 온 군의 복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우리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든든한 연천을 갖다 만들어 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좀 더 장애인 복지에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은 연천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7개 단체와 2개 센터가 연합하여 추진해 관내 주요 기관들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합심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노인 복지 정책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각자 만든 응원 문구를 응원나무에 내거는 등 우리 주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짐하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천군도 다 지역처럼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찬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애인식 캠페인에 참가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져서 우리 연천군 복지 발전에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언제든 어디서든 든든한 연천. 장애물 없는 든든한 연천.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연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